일요일 오후지만 식당엔 파리만 날립니다. 아예 문을 닫은 가게들 앞에는 철창이 쳐져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프랑스 당국이 보안을 강화하면서 시내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철창은 에펠탑이 보이는 강변까지 이어져 운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Je peux vous dire que quand vous êtes à moins 20, moins 30% et que vous y attendez pas, c'était pas prévu. Les restaurateurs que j'ai au téléphone sont complètement sous le choc. 올림픽 특수는커녕 평년보다 큰 손해를 입게 된 관광업계는 울상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 올림픽 패럴림픽 일정이 모두 끝나는 9월 8일까지 사전 예약 방문객만 받습니다. 개막식 전날과 당일인 25일, 26일은 모두 폐관합니다. 에펠탑 역시 개막식 직전 일주일간 사전 예약 입장객만 받습니다. 개막식 당일에는 개선문, 노트르담 대성당 내 일부 시설, 오르세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도 문을 닫습니다. 볼거리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배로 비싸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올여름부터 파리의 유명 관광지 입장료를 올리겠다고 예고했고 올림픽 기간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두 배로 비싸집니다. 관광객들에게 교통 혼잡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파리행 비행편의 예매율이 떨어지고 파리 내 고급 호텔 예약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에서 50%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며 각종 무장단체의 테러 예고도 있어 프랑스 당국으로서는 보안 태세를 낮출 수 없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올림픽 개막 당일 약 4만 5천 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물이 둥둥 떠다녀 수질오염 논란에 휩싸였던 파리의 상징 센강. 오염 문제로 100년 넘게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곳에서 수영 등 일부 경기 그리고 개회식을 치르기 위해 우리 돈으로 2조 원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은 계속 이어집니다. 7월 초까지도 강 일부 지역에서 높은 대장균 수치가 나왔고 이후 얼마나 더 수질이 개선됐는지 정확한 수치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체육장관과 파리시장 같은 유명 인사들의 입수 이벤트가 열렸을 뿐 아직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센강에선 지금 통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회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센강 주변은 이렇게 높은 철망으로 둘러싸여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안쪽엔 경찰과 헌병 경비대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징병이 없다면 출입이 통제돼 거주자들도 불편을 쏟아냅니다. 주변 상인들의 불만도 커져만 갑니다. Si vous voulez, c'est très clair. Vous avez en moyenne sur Paris, entre moins 20 et moins 30% de fréquentation. Et quand vous arrivez sur le périmètre rouge, 노트르담 성당이 위치한 유명 관광지 시떼섬은 개회식 때문에 모든 것이 통제돼 대부분의 상점 문이 닫혀 있고 무인도를 방불케 할 만큼 인적이 드뭅니다. 세계인의 잔치를 눈앞에 뒀지만 정작 축제의 중심지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센강 수질에 대한 정보 역시 차단되면서 선수들의 불안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JTBC 온누리입니다. 파리올림픽을 이틀 앞두고 파리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호주 여성이 5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파리의 물랭루즈 카페 옆에서 드레스가 찢어진 한 여성이 울며 서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이 다가와 위로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피해자와 대화하던 남성이 손가락으로 저 사람이냐는 듯 용의자를 가리켰고 남자를 붙잡으려고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용의자는 도망쳤습니다. 피해자인 호주 여성은 아프리카계 남성 5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거라고 공언했지만 대회를 앞두고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ve been informed as it's just it sounds horrific. We are encouraging them if they go out of the village not to go out on their own, not to wear team uniform, just to wear plain clothes. 무고한 가자지구 주민들과 전쟁을 벌이는 이들은 파리 올림픽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현지 시간 23일 이란 외무부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성명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겨냥한 경고입니다. 인종차별자이자 테러리스트인 이스라엘 선수단을 받아들이는 건 아동학살자들에게 합법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 선수단의 올림픽 참여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파리 올림픽 현장에 찾는 자국민들에게 테러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이스라엘인이나 유대인을 상대로 공격을 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반대 시위를 피해야 한다며 이스라엘군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설치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오는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6일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지난 대통령 임기 동안 네타냐후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전쟁을 끝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